동기기 벡터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기를 이제 등가열호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등가열호로 표시할 때 동기기에서 유의할 점은 모든 것이 이제 벡터로, 즉 페이서로 표시된다는 것이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회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회로 이렇게 항상에 대한 회로인데, 사실 동기기가 삼상이었지 않습니까? 구조에서 우리가 볼 때. 그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 삼상과 같은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삼상을 뭐다 다를 필요 없이 대표적으로 이제 한상만 가지고 이제 표현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상을 빼서 생각을 한다면은 계좌가 이제 회전자가 되는 거죠. 계좌자가 회전자가 되면서 회전을 하면서 전압을 유기하죠. 고정자에. 그렇죠? 고정자의 전압을 유기되니까 유기되는 전압이 고정자에 생기고요. 전압에 의해서 회로가 구성이 되면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아마추어죠. 아마추어가 즉 고정자고, 아마추어가 전기자이자 고정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기자 권선, 즉 고정자 권선에는 저항과 그 다음에 그것이 그게 권선을 했으니까 리액턴스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회로는 이렇게 한상에 대해서 구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예전에 배웠던 직류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저 직류기하고도 유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전압 유기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기자의 권선이 있었잖아요. 권선 저항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리액턴스가 없죠. 리액턴스가 왜 없을까요? 네, 그렇죠. 직류기에서는 리액턴스가 순시 응답 특성이 끝나면은 그냥 결선이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죠. 단락되어 있는 걸로. 그래서 코일의 그 코일 성분, 인덕터 성분은 그냥 숏 서큿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저 전기자 전류로 자기를 만들었는데, 이 자기 부분이 사실 교류에서는 회전자 있는 자기가 들어가니까 그것이 이제 E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위 안에 있는 자기의 회로 부분이 이쪽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지 안에 보면은 이 지는 무엇에서 유기가 되냐면은 계좌에 흐르는 IF의 세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기 세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 자기 세기가 돌면서 회전자를 고정자를 갖다가 쇄교하게 되고, 쇄교된 고정자의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되는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면은 그다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발전기의 경우에는, 그렇죠? 발전기의 경우에는 E가 유기가 되고 여기서 IXS RA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RA 플러스 JXS는 ZS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IA 곱하기 ZS가 이제 권선에 의한 전압 강화라고 생각하시는데, 권선에 의한 전압 강화 부분과 단자 전압보다 더 이게 크죠. 이치가 유기되는 전압이 그렇죠? 전선 전압 강화와 그 다음에 단자 전압으로 분산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플러스입니다. 전동기의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 단자 전압이 제일 크죠? 전단자 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 뭐 크다는 말은 나중에 다시 또 재설명하겠지만, 큰 상태에서 그렇죠? 요것에 대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그 부분이 유기 전압 부분하고 같아진다는 것, 직류기하고 매우 유사한 모양이죠. 여기서는 전부 다 이제 그것이 벡터, 페이서로 표시가 되어 있고, 복소수 연산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직류기 할 때는 이것들이 전부 다 스칼라 값이었죠. 스칼라, 그냥 산수 값이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벡터 값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배웠던, 전기열에서 배웠던, 식 있죠? 전력은 전류 곱하기 전압, 그다음에 역률 코사인 세타, 그래서 한상당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삼상으로 세상이면 이제 이것이 세 개가 있으니까 세 개상으로 정리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벡터도를 지오지브라를 해서 구해서 그리면 더 쉽게 인형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벡터라는 것을 페이스로 표시했을 때 여기 V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ZS라는 것은 이게 이제 IS, XS, RS로 표시되는 복소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
정해진 어떤 상수, 기계 상수 값인 동기 리액턴스 값이 있다 그러면은, 동기 임피던스죠. 임피던스 값이 있다 그러면 그 값에 의해서 유기 전압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단자 전압 부분, 그다음에 IA가 있으면 IA 곱하기 ZS를 하면은 그 부분이 여기 빨간색일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고 계시면 이 값은 벡터로 봤을 때 벡터 E는 벡터 V 플러스 벡터 IA 플러스 ZS. 방향은 여러분들이 위에서 봤듯이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전기, 전진기에 대해서 다르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페이저를 표시하고 이 페이저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정연파적인 그렇죠? 전압, 그거는 전류의 크기 값이잖아요. 그것을 풀어서 정연파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시면은 다음에 이제 벡터도 뭐 전압변동률도 쉽게 되는데요. 전압변동률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위상 차이도 있고 벡터 폐쇄로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그쵸 절대값이죠 절대값 최종적으로 했을 때는 단자 전압에 또는 유기 전압에 절대값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위상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보다 그런 절대값에 관심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전압변동률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전격적인 상태에서 쓸 때보다 무브와시가 얼마나 튀느냐. 그렇죠? 일반적으로 쓰는 VT와 무브와 부하가 없을 때 이지 튀는 이지 유기전압값의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전압변동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안정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것이 벡터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사실 궁극적으로 길이죠. 길이. 그래서 V의 절대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그렇죠? 그 다음에 E의 절대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자, 그러면 그 절대값, 그죠? 크기죠. 결과적으로 크기. E의 크기, V의 크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압변동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정연파로 표시되는 걸 나타내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전압변동률이 얼마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벡터도는 이미 여러분들이 전기 회로 때잘 이해를 했으면은 뭐 이런 것들은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뭐 GeoGebra를 그려보면은 i를 곱하면은 진상, 지상, 90도 앞서고 뒤서고 하는 것들 곧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